13번. 네. 24번. 네. 면접 시작하겠습니다. 취업 준비생들에게 최대 고민이라는 이 면접.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는 호감 가는 첫인상이 중요하겠죠.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연스러운 미소인데요. 입모양이 조금 삐뚤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할까. 흐리 어색한 미소는 꾸준한 연습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. 되게 도움이 된다네요.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소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미소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남들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이 될 수가 있고요. 취업 준비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